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마곡 수명산파크 2단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3평형 109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84.7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역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 두 곳, 거실, 그 다음에 주방까지, 심지어 현관도 일부 확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항상 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방 부분 보일 텐데요. 기존에 있는 주방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냉장고의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공간의 경우는 원래 창호, 샤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주방 공간마저도 확장을 해서 냉장고 뒤쪽으로는 보조 주방을 형성할 수 있게끔 공간 구획을 했습니다. 보조 주방이 있고 김치냉장고가 있고요. 또 뒤편으로는 세탁실을 형성해서 건조기와 세탁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추후에 주방과 보조 주방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도 확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부하고 하부장 사이가 떨어진 저 공간까지만 신발장이었는데요. 보시면 그 옆 공간까지 쭉 이어서 신발장 전체를 다 확장해서 이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방으로 사용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코니 확장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확장한 안쪽 공간에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납장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사용해야 될 이제 가장 큰 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벽면에 붙박이장을 포기하시고 멋있는 이미지월을 보시는 것처럼 기획을 했습니다. 이쪽은 현재 드레스룸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왼쪽 다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든 공간을 확장할 계획을 처음에 갖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 안방 쪽에서 바라보는 그 발코니 쪽 구간은 확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 밑에 있는 이 정도 되는 이 공간을 철거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힘을 받는 구조체이다 보니까 실제 철거가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피로 이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날 경우에 피신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피로 공간도 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안방 정도는 확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방도 확장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이제 방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부 사용 면적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양한 바닥재입니다. 실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이 소재, 보편적으로 가장 평범한 바닥재인 강마루를 많이 시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원목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흔히 쪽마루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목마루의 경우는 특이사항이 자세히 보시면 이 단면도를 보셨을 때 이 단면 부분의 상부 부분이 실제로 원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그 강마루보다 가격대가 80% 이상 기본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 이 나무의 폭, 중폭인지 장폭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히 이제 클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수종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진한 계열이 더 비쌉니다. 멀바우나 월럭 같은 계열, 티크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평당까지만 재료값이 조금 더 상승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가격대가 좀 바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입산인데 수입산에서도 독일산, 뭐 이태리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마감의 이제 퀄리티를 높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돈을 들여야 되는지 혹은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1차적으로는 바닥부터 강마루에서 이제 조금 더 윗단계인 원목마루
쪽으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마루 시공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접착제인데요. 접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황토본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원목 단판에 합판을 부착한 거다 보니까 원목의 이제 표면을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원목 특유의 질감과 촉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제가 좀 찍어드리면 실제 이 나무 자체에 이 부드러운 느낌, 옹이가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실 쪽에 실링팬 기획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간접 조명도 천장에 설치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저희 많이 사용하는 이건 라움 중문 사용을 했고요. 이건 라움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면서 이 도어가 생뚱맞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가벽 설치를 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살짝 분리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상부 쪽에도 장을 할 수 있었지만 주방 발코니 쪽 창을 통해서 확장감 주기 위해서 이쪽은 별도로 상부장을 기획하지 않았고요. 욕실 부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욕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계열의 타일을 시공을 했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가장 되는 부분은 바로 거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식으로 여기서 누를 때마다 조명의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공간 설명드리면서 포인트가 되는 구간들과 좀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현관부터 현관, 거실 발코니, 그 다음에 주방, 보조 주방, 그 다음에 방 세 곳,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나눠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인트로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간별로 나는 좀 저쪽 작은 방이 어떻게 되는지 더 궁금하다 하시면 각각의 이제 상세한 파트 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